계속해서 저희가 기쁨의 50일을 맞이하고 있고, 다음 주면 이제 기쁨의 50일이 끝나고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늘 반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낸 지 벌써 이제 5주가 지나가고 여섯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부활이 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희망이 되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의 설명을 해서 참 죄송하지만, 근데 부활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없으면 되지 않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십자가가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부활 역시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뜬구름을 잡는 허상에 불과하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언가에 매여 있는 듯 자유가 없습니다.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그리고 십자가는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랄까요? 여전히 앞에서도 많은 찬양을 했고 많은 기쁨의 50일 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는 간극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현실과 맞닥뜨릴 때, 이것은 그렇게 많은 어떠한 에너지를 준다기보다 그냥 부활은 부활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해석되는, 그러한 다소 해석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 절,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힘에 대한 논리가 있거든요. 힘 있는 사람을 숭배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며, 뭐꼭 힘이 아니어도 돈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어떤 학식이 뛰어남이 인정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전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약간 여기서 구별되고 약간 생각 구분지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거든요. 한번 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여튼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 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영향 받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져야 될 부분은, 이런 모든 것들 상황 안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영향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데, 이 영향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배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본문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시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한창 힙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곳,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화려함으로 치장되어져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비슷한 어떤 계층들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바울이 외치는 이 복음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형벌. 벌이에요. 벌. 죽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다고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다른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시에 있어서 그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잘 치장되어져 있고 그러한 화려한 내면 이면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나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이 고린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이 모습은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약간 후져 보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게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 죄가 많아서 저 사람들은 왜 이런 화려한 것에 영향받지 않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이해는 확실히 그 틀에 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왠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이 주시는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구닥다리, 시대착오 여하튼 뭔가 화려하거나 세상의 그런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따르면 급진적이기보다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해가 퍼져 있죠. 그래서 전통을 지켜내기에 급급한 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일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판단인데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자유를 중시합니다. 자유와 자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받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세상은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든 자기의 학식을 통해서든 여튼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 강조점에는 자기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자율권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죠. 세상은 계속해서 그걸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미련하다고 해요. 어딘가에 끌려다니면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말 듣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맹점은 인간이 선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선하니까 나의 자유를 갖고 나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도 괜찮다 해요. 왜냐하면 나는 선하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실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극으로 밀어붙이는 게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이러한 움직임이나 아니면 그러한 말을 들으면 바로 마음의 거리를 두죠. 누군가가 내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이러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제안받으면 우리 역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쉽게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나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수정하고 내려놓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특히 오늘날에 더욱 그렇죠. 우리 역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간극에서 솔직히 그렇게 느끼기 쉽다는 거죠. 되게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뭔가를 통제받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이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2시 46분인데. 너무나 고무적이게도 오늘 준비한 주보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왜 오셨나요, 여기에? 우리 역시 이러한 영향 가운데 있을 때에 무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도전을 주셔도 여전히 우리가 이 화려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화려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화려함에 있어서 약간 극으로 가게 되면 자꾸 나를 드러내는 실현 쪽으로 가거든요. 나를 드러내는 실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이루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다 해서 다 하는 게 맞대요.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나를 비우래요. 나를 비우래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내가 했어도 그건 나의 어떠한 동기나 나의 어떠한 이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바람직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를 향한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 인도자님께서도 앞에서 서두에서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너무나 다른 이해로 오셨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여러분 어디였나요? 궁전이 아니었고 구유였습니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삶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뭐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과 거니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고 더욱 극명한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혹여 저 사람이 드디어 우리의 기대대로 하는 메시아인가 보다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드러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서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늘 반전이었습니다. 반전이요. 사람의 이해에 들어 있어서도 반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반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말로는 우리가 해주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진 않아도 마음의 근거리를 갖고 있는 건 내가 어떤 거를 이루어져야 내가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27절부터 31절의 이 말씀은 반전을 가리키는 가장 극명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세상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는 공로를 앞세웁니다. 무언가를 해야 신의 뜻을 이룬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면 내가 신과 가깝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 공로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질 때 뭐 싸잡아서 그렇게 표현하진 않겠지만 이 시간을 지키는 것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그냥 때우는 식의 예배인 건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있어서 구원은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드러내야 구원이라고 말해요.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 내가 선행을 통해서 신과 가까워져야, 내가 무언가를 끊어내서 괜찮아져야 구원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게 구원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요. 아까 우리가 표현을 빌리자면 뭐 자율적이거나 자유적인 삶을 산다고,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방식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게 구원의 시작이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세상의 논리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인 거죠. 약하면 잡아먹힙니다. 강자만 살아남습니다. 힘 내지는 영향력이 있어야 알아봐주고 이름을 불려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유독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게 나의 내면의 힘을 키우거나 아니면 나의 외적인 힘을 키워서 이렇게 등장시키며 발산한 것이라고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어서는 소유도 한몫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가 약간 있으면 힘이 있다고, 내 자신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약간 지갑에 돈이 있으면 난 좀 괜찮아, 난 좀 힘이 있어. 작게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모든 그 가능성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그걸 믿는 사람은 소유를 꼭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드디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선행과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선행과 이게 뭔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선행의 근거가 뭐예요? 나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그게 선행인 거죠. 이 선행 안에 갇히면 은근슬쩍 내가 드러나야 괜찮은 인간인 거죠. 나는 그 정도는 된다는 그러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섬김과 사랑은 자격 없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격 없음에서.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아실현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겠다. 이게 선행과 다른 부분인 거죠. 여러분, 이 선행을, 그러니까 앞에 설명되었던 것처럼 섬김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가장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은 여러분이 지금 각자 속하고 있는 소그룹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속하고 있는 소그룹이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을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주신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그룹을 주신 건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인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여야죠. 왜 나를 자랑하나요?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드러나는 곳이어야 되죠. 그게 우리의 교회로의 부르심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가진 것. 뭐 SNS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나는 이만큼 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소유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의 좋아요를 받고 있어. 끊임없이 그걸로 정체성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너무나 무의미하고 너무나 덧없는 것이고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늘 반대로입니다. 늘 반대로.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미련해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도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천해도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멸시를 받아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는 건 세상의 방식과 뭐가 달라요? 있는 걸 자랑하는 거나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거나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어서 지금 27절과 28절은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목록이에요. 고린도시에 비춰보면 이건 너무나 어딘가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는 그런 꼬리표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록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요. 그게 성경의 증언인데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은 세상의 화려함과 반짝거리는 것에는 멀어도 조금은 우직하고 투박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자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고 성도의 노래라는 고백 함께 찬송할 텐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러한 말씀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구에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을 가졌다면 이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막혀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꼭 해야만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하시는 예수님은 이 고백을 그렇게 살지 못해도 다시금 힘을 주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믿고 함께 성도의 노래 같이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